네. 자, 민태균 대표가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했던 이야기 하나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그 오늘 빨리 들어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그, 저,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네. 지금 찼거든요. 네? 2200개 정도 딱 찼거든요. 한 네,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가지 일이 이제 동시에 터졌습니다. 일단 민태균이 서울경찰청이 조사를 받았고, 동시에 지금 저기에서 나오는 이 씨가, 자, 이번 10월 10일 날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직접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러면 이제 폭로전이 될지, 뭐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오늘 이 내용이 두 가지 다 발표됐습니다. 이제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는데, 네. 이 용호상박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노영민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이 씨, 지금 이제 제보한 사람이. 이 씨 아니에요, 이 씨.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A, B, C, D, E의 예, 그 이 예, 씨가 예, 제보자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허술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모든 언론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할 정도일까? 솔직히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명태균 씨한테 우리 그 전기현 평론가가 태양작전을 쓰다가 당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 바람과 태양 얘기하면서 네. 오윤혜 선생님하고 지금 두 분이 항상 태양정책이지 또 태양정책은 또 뭐야? 아, 그 사람이 태양이라고 써놨어. 태양. 페이스북에. 아, 네. 네. 그래서 아, 예. 어쨌든 두 분이 계속해서 태양정책을 그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지금 되게 많이 들어주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원래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었고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되게 들어보면 묘하게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치 초짜들이나 이런 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또 하나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완전히 참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감이나 이런 데에서 내지는 실제 그 면책 특권이 있는 곳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할 거라는 지금 첩보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쪽도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그 정말 특이한 저돌성 그리고 내지는 본인만의 무슨 전략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해가지고 뭐 타파해내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너무 걱정 겁먹고 그 사람 말을 다 끌려다니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뭐 여론조사?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실질적으로 뭐 공표 금지 기간에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조작하는 것 솔직히 되게 쉬워요. 근데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증거들이 보강해서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게 취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댓글로 많은 분들 뉴스토마토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서울의 소리도 칭찬해 주십시오. 아니 서울의 소리도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뉴스토마토의 그 편집국장에 대한 말씀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까지 저희들 방송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뉴스토마토 응원하면서 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좀 체크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꾸지람 많이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균형감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려면 좀 격가지를 쳐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이 좀 약하다 지금. 뭔가 그 부분이 핵심인데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은 딱 방어벽을 치고 자기들끼리는 보호하고 나머지는 다 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론도 마찬가지, 이준석 마찬가지. 지금 안철수까지 까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뭔가 숨은 뜻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왜 저렇게 딱 방어벽을 치고 양쪽은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증거가 지금 없을 것이다.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를 엮어놓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거다라고 지금 전기현 회원가가 말하고 네.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예. 게다가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자기는 맨날 용선하고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방송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어. 헛방이야. 용사는 걱정할 필요 없어. 용사는 아무 생각도 없어. 느긋해. 용사는 전혀 이거 신경 안 써. 라고 맨날 말을 하고 다녀요. 예. 근데 저는 서정욱 변호사 말이 지금까지 맞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예. 네, 아니, 서정욱 변호사 말이 잘 안 맞아요. 그럼 장성철 소장 맞으면 맞아요? 장성철 소장 말은 맞아요. 아~ 장성철 소장 말은 맞는 말이 한 70% 이상은 서정욱 돼요. 의문에 서정욱 변호사는 제가 방송도 같이 하고 되게 잘 알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기가 어디를 줄을 쓸까 고민하다가 좀 잘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정욱 변호사 말은 사실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걸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저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자기네끼리 공유한 정보가 다른데 새어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확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편만 살면 된다는 거. 예컨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둘만 살면 된다. 여기 나머지 사람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들어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지금 여기도 똑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명태균 씨가 자기가 고발하자마자 한 고소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지금 가서 수사받았거든요. 고소인 조사 네, 이거를. 예. 그거는 벌써 이미 야 여기서 빨리 이거 처리하고 끝내라 이렇게 하는 오다가 떨어졌거나 자기네들끼리는 뭔가 좀 정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지는 어디서 계시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이렇게 나가도 전혀 끄떡 없대 이 정권 유지인데.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와 관련된 나머지 증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또는 추가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 꼭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은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확실하다. 저는 윤 대통령 부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기간에도 녹취하고 그 이후에도 통화를 했을 수 있고 이거 모든 네. 걸 이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 부부가 이 사람한테 더 함부로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명태균 대표도 이렇게 막 활개를 치는 거죠. 갑자기 명태균 대표라고 하니까 또 편든다 이렇게 생각. 친해지려고 하시나 봐요. 명태균 씨. 우리는 햇빛정책. 네. 아, 네. 아니 햇빛은 안 친해.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컨설을 치더라도 용사는 본인을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과연 자 박진희 교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언론사에서 본인의 개인폰에 질문을 명태균과 관련된 1년의 질문을 던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을까 없을까? 두 번째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보지도 않을까? 아니면 보고 본다고 소문 났더라고요. 보는데 이제 대답 안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맞아요, 맞아요. 소문만 났는데 저는 확인까지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요 댓글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안 될까요? 꼭 읽고 싶습니다. 네. 하십시오. TY님 스픽스 서정욱 버전 전개완 죄송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 리콘테님께서는 서로 신호 주고 받는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현재 그 텔레그램 내용을 일단 읽기는 읽는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노영희 변호사. 김민사 보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뭐가 이상해요? 너무너무 궁금할 텐데 이분은 자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가장 많은 기사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지금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끌고 있는데 본인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자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관심이 없겠어요? 당연히 보죠. 저라도 보죠. 네. 단지 답장하고 싶은 그 욕망을 누르느라고 아마 힘들어하시겠죠. 전략적인데 인내심이 있는데. 근데 이명수 기자한테 근데 최근에 답장했다던데요. 하트로? 어? 이 어려운 시기가 뭐 지나면은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냈나 최근에 이명수 기자가 보냈는데 최근이라면 언제입니까? 그건 최근인 구체적으로 최근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트로 김건희 여사한테 답장이 왔다. 아니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이른바 친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장성철 소장은 비윤 반윤 정도 되죠. 네. 두 사람이 전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는 용산에서 꿈쩍도 안 하더라. 아, 이런 거고 장성철 소장 이야기는 용산에서 지금 굉장히 애가 달아 하더라. 뭐 이런 사람의 상황 이야기인데 저도 일단 장성철 소장의 이 전언에 좀 더 이제 점수를 주고 싶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왜 이러라는가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정기환 대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명태균 씨가 크게 걸릴 게 없어요. 걸리더라도 뭐 이 명태균 씨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데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이러면은 자기 인생에 별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지금 언론이 그럴까요? 뭘 잘못 잡아가고 있는 게 뭔가면요. 명태균과 여론조사, 명태균과 김영선 사이로 관계를 잡아가고 있는 거야. 이래가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명태균과 김건희에 의해서 김영선 공천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어떻게 컷오프 되는 걸 알았는가, 그것과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터뜨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명수 기자가 터뜨린 용인에서 이현모 전 비서관이 공천 받는 과정에서 김대남 씨의 녹취록에 의해 가지고 이철규보다도 김건희가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이야기들, 당무 개입에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들, 요것이 세트가 돼 가지고 김건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명계남 씨를 이 편드는 게 아니라 명계남 씨가 명태기 오늘 지금 명계남 또 배우 제가 죄송합니다. 명계남 명신 명계환이라고도 옆에서 하고 너무 힘드네. 아, 근데 안 됩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가 갑자기 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본인의 말 한마디, 본인의 행동 하나 하나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엄청 뒤바뀔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운명을 본인은 저는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이 사실은 또 하나 제2의 전성기라고 말하자면 너무 지금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은 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박대현 평론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이 사람이 특혜 걸릴 게 없어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검사들이나 경찰들을 잘 모르는데 제가 항상 법조인이지만 변호사지만 제가 법의 그 결과 잣대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뭐 조사하는 거 이거 제가 잘 안 믿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거거든요. 이거요 2년만 지나봐요. 완전히 달라지고요. 오늘 부산농구청장인가 뭐 그 어떤 구청장은 선거 때 그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신고하지 않은 계좌번호로 보낸 것 때문에 벌금형 100만 원 받아가지고 당선 무효형으로 1심에서 판결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사실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이 정권의 편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지금 이종호 씨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터지는 게 되게 많고 실제 그들 간에 통화하거나 전화하거나 연락한 내용이 되게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거 안 나왔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이제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룡님께서는 명태균은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다. 명태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고요. 룡님께서는 오늘 맑은 명태탕 한 그릇 하고 소주 한잔 했습니다. 이런 말 주셨고. 명태탕은 맑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무용공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인백님께서는 명태 킹 관종임 그렇게 이제 주셨고 지현우님께서는 명태균이 졸지에 전국구 스타가 된 셈인데 얼마나 신날까? 명태균은 홍보대박 이렇게 해서 김국주님께서도 글 주셨는데요. 노리영희 변호사 칭찬하는 글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걸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일곱 고개 중에 첫 번째 고개가 지나간다. 는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 일곱 번의 큰 파도 중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다. 명태균 씨 나이를 짐작할 만한 일이에요. 자, 나이는 우리 노인 변호사나 저와 비슷하고요. 누구도 이 사람의 실제 나이를 모르던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할게요. 노영희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제 이야기를 수정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선거 개입에 의한 그 사건으로서 번져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수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명태균 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를 대형 사건으로 올감해가지고 명태균 게이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이분이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자, 왜 일곱 번이에요? 일곱 번 중에 왜 한 번? 그러니까 일곱 개 파도가 뭔지. 럭키 세븐. 에 뭔가 일곱 개가 본인 생각 본인의 머릿속에는 일곱 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야 너희들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칠성산 칠불산이잖아요. 저보다 더 모르시네 이분은. 자, 첫 번째 산에도 넘어가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이제 그만큼 본인이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감 있는 것 우리 관심 없고요. 자신감이 없다라고 해서 쫄아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자,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상황이 자신만만하고 용산도 끄떡하지 않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양쪽은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인다. 야 조사 빨리 받아라.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